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있잖아. 하지만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없는걸? 나. 하지만 집을 나간 적은 없어요. 전어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회를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도 할 거예요. 약간 그거 같아. 박제? 야, 박제라니. 무용. 전어를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고. 뿅. 아이씨, 언제적 뿅이야, 뿅을. 전어 손질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먼저 비늘을 긁어주세요. 아가미 부분을 딱 잡고 삭삭삭삭. 전어 비늘은 굉장히 얇아서 아주 잘 쳐져요. 삭삭. 과연 이걸로 나를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돌아와 있어. 아, 그러네. 너는 이미 돌아와 있다. 한번 헹궈주시고요. 몸과 머리 사이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을 반을 가른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잘라주세요. 꼬리도 컷. 여기 지느러미 부분이랑 배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이 조그만한 생선에 가을이라고 배에 내장 지방이. 이 부분 칼 끝으로 하면은 쑥. 물을 틀고 안에 있는 검은색 복막을 문질러서 없애줍니다. 만약에 집에 일회용 칫솔이 있으면은 그걸 쓰면 좋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싹싹 문질러줘도 깨끗하게 하얗게 변합니다. 안에가 깨끗해졌어요. 위에 지느러미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전어의 반대편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이 부분, 지느러미 부분을 칼을 바짝 대고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됐고 그 다음 근데 인간의 도구인 가위를 쓰면 안 돼? 머리 처음부터 끝까지 가위를 꺼낸다고? 어, 한번 해볼게. 얼리 가위로 잘라주고 꼬리 잘라주고 진짜 되네 이게? 야, 된다 된다 보라. 내장 걷어내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지느러미 끝! 됩니다. 가위만으로 손질한 현아입니다. 가위로도 가능하나?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다. 이 양을 보고 지금 나한테 시킨다고? 몇 마리야? 3kg인데 17미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 키로에? 얼마 안 돼. 그냥 파도 조금 더 나올 뿐이야. 네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할 거지? 해야 하잖아. 사실 안 하면 안 줄 거잖아. 그라지. 손질을 끝냈습니다. 와우. 1층, 2층으로 나눠졌어요. 세 마리는 구이용이에요. 전어를 회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뼈째 써는 새코시. 포를 떠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전어 배를 떠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칼을 뼈에 바짝 붙여서 크게 떠줍니다. 한쪽당 한 점이죠. 아, 그러네. 칼비를 기가 막히게 떼내고요. 기가 막히나 진짜. 요 얇은 껍데기를 잡고 껍데기만 이렇게. 그 다음에 칼집을 반대쪽도. 설마 이게 한 점인가? 이렇게 해서 한 점이에요. 너무 작고 소중하잖아. 새꼬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조금 더 부드럽게 먹는 방법이에요. 가을 되면은 전어가 조금 뼈가 억세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척추뼈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펼치신 다음에요. 가운데 뼈 있는 부분만 도려낼 거예요. 두꺼운 부분만 도려내는 거죠. 혈관이 지나가는 척추 부분이 도려지기 때문에 덜 비리고 덜 딱딱한 새꼬시를 즐길 수가 있겠죠. 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전어 뼈가 이렇게나 있잖아요. 그거를 길게 이렇게 해서도 맛있는 새꼬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술은 고흥 유자주입니다. 생선 요리와 아주 잘 어울려요. 최고! 따라주시죠. 오늘 수고한 날. 고생하셨어. 한잔 마시고 그냥. 아, 됐다. 누가 보면은 술 마시려고 촬영하는 것 같은 또 이 녀석. 이게 8도인가? 8도짜리야 얘는. 8도짜리인데
되게 팔도 같지 않고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 취해요. 조심하세요. 전어는 와사비 없이 생각만 해가지고 한번 먹어봐봐요. 내 스타일로. 맛있다. 아니 근데 와사비가 안 들어가서 되게 비릴 것 같은데 생강 향 때문에 하나도 안 비리고 심지어 쪽파의 그 향까지 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뼈 있나 지금 안에? 조금 있지. 하나도 안 거슬린다. 다 끊었으니까요. 부드럽고 넘어가기 좋고 생각보다 안 비려요. 난 비리지 않는 게 사실 제일 큰 저거 같아. 야 맛있어 맛있어. 가성비 최고의 생선. 새꼬시만 보통 3만 원 정도에 파니까 손질하기도 어렵잖아요. 특히 그 껍질 벗기는 거 저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는 망칠 수 있는데 세 개부터는 망치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힐 수가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꼭 주정뱅이가 될 예정입니다. 자, 따라라 인간 녀석. 뜻이 없어서. 오늘도 커생. 이게 바로 진정한 주정뱅이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